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매일신문뉴스입니다. 오는 14일 교황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때 박 대통령이 직접 영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오는 14일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한에 앞서 로마 교황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공항에서 영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특별한 행사나 예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롬바르디 신부는 또 오는 15일 교황이 대전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족을 만나는 것에 대해 최근 한국에서 수백 명이 숨지는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교황은 생존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롬바르디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에 대해 평신도에 의해 시작한 한국교회는 상당히 역동적이며 순교의 역사라는 특별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 한국학자들이 신앙의 기초를 찾아 공부하면서 시작됐으며 수많은 순교가 있었다면서 이두 가지에 한국 천주교의 특별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6일부터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오전 대구예술발전소를 방문해 지역예술단체 대표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중구 수창동 옛 KTNG 연초 제초장이 폐쇄된 후 12년 동안 유후 공간으로 남아 있었으나 낙후된 구도심 지역 공간인 별관 창고를 리모델링해 도심 재생 효과와 지역 예술 창조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권 시장은 문화가 생활이 되는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와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 산업 도시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전 문화가 융성한 행복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다양한 지원을 공략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17년까지 수출 7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6기 공약인 2017년까지 수출 700억 달러, 무역 흑자 4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교 우위 전략 품목 선정과 전략 시장별 타기 품목 중심의 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의 확대, 중국 통상 정책 강화 등을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또 아세안 경북 사무소 설치와 2015년 세계 한상 대회 경주 유치, 해외 전시 판매장 확대 등 수출 확대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 기업 네트워크인 경북 수출 기업 협의회를 오는 10월 창립하고 경북 통상 전문 무역 상사 지정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길을 찾거나 택배를 주문할 때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6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식과 같은 배달 분야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6개월을 맞아 전국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실생활에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는 응답은 5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도는 지난해 말 24%였던 점을 감안하면 3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여서 국민들이 실생활에 도로명 주소를 많이 활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로명 주소의 분야별 활용도를 보면 우편물 택배가 74%로 가장 많았고 음식과 같은 배달 분야가 21%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제11호 태풍 할롱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내일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2km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할롱은 내일 오후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3m에 이르는 데다 강풍 반경 약 400km여서 경북 동해안과 남해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할롱은 일본 열도에 따라 이동하다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드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 지역엔 10일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구 기상대는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30에서 80mm 등 10일까지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